네, 저도 들었습니다.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군요. 우리 집 사정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지난 18년 동안 강아지 10마리를 차례로 하늘나라로 보냈잖아요. 10번에 걸친 그 아픔,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아내도 이제 더 이상 강아지를 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떠내보낸다는 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참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애착을 갖고 매달리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꼭 그래야 할까 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생물학자로 약간 건조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복제를 한다 그래도 똑같은 존재는 아니거든요. 아주 쉽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복제 동물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형제를, 쌍둥이 자매를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이렇게 쭉 지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둘이 다르다는 걸. 처음 본 사람은 너무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지만 옆에서 이렇게 계속 오래 지켜보면 둘이 생김도 다르고요. 성격이 무지막지하게 다른 쌍둥이도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유전적으로는 둘이 완벽하게 똑같지만 생명체라는 건 유전자의 영향만 갖고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환경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매일매일의 행동이 환경과 교차하는 그런 지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애완견을 복제를 했다. 그런데 그 복제견이 내가 옛날에 사랑하던 그 애완견, 그 반려견은 아니죠. 생김이 굉장히 닮았고, 어쩌면 성격도 상당히 비슷해서 복제된 이 아이를 내가 옛날에 사랑하던 그 반려견으로 나는 그대로 믿고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른 존재고, 이미 외국에서는 뭐 여러 차례 벌어진 일들이고요. 그 케이스들을 제가 다 들여다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복제를 했는데 한동안 키우다 보니까 얘는 좀 달라. 옛날에 내가 키우던 걔랑 좀 다른데? 넌왜 이런 짓 하니? 옛날에 걔는 안 그랬는데?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기분이 상하실지도 모르죠.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정이 옛날만큼 안 가는 일이 벌어져서 서로 소원해지는 이런 일은 없을까? 그런 것도 저는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그 복제견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걔도 언젠가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러면 또 복제하실래요? 또 복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 복제의 복제를 또 하는 건데, 그때쯤 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돼요. 수명도 문제입니다. 최초의 복제 양이었죠, 영국에서. 돌리라는 양이 태어났는데, 그 돌리는 6년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복제 동물은 수명이 짧다.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는 복제할 때그 상태의 유전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유전자가 갖고 태어난 수명의 상당 부분을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만 사는 게 아닌가. 염색체의 끝부분에 텔로미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자꾸 닳아서 없어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복제했던 고 시절부터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근데 뭐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복제 동물들이 태어나고 여러 데이터가 쌓이면서 최근의 결론은 수명은 상관없다가 지금 저희 과학계의 일단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저는 그 결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물의 수명이라는 건 타고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살면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이 다 100세를 사는 아주 장수 집안의 사람도 재수 없으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서 평균 수명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복제 동물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관리를 받을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것 같은데, 수의사들이 늘 관찰하고 검사 수시로 하고, 유병 장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런 관리를 잘하면 아무래도 위험한 일을 당할 확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제동물의 수명을 평가하는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비교가 아닙니다. 저 바깥에서 매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동물들하고 철저하게 관리받는 동물하고를 비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복제된 동물들을 야생에 풀어놓고 그들의 수명을 측정하고 병원에서 관리를 해주면서 하는 복제 동물의 수명을 비교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교한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문제가 명확하게 결론 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제 동물의 수명 원래 원 동물의 수명보다 짧을 확률 아직도 저는 그렇게까지 결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설령 잘 관리해서 오래 산다고 칩시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그 비싼 돈 들이고 힘들게 복제한 그 동물도 언젠가는 또 무지개다리 건넙니다. 그땐 또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쉽게 결정할 문제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치면 아마 호모사피엔스하고 비교할 수 있는 동물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하고 저런 연구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러다가 보니까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가지고 야 저거 더 세게 터뜨릴 수 있으면 어떨까 그 호기심에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이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복제기술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술이 꼭 없어야 된다고도 전 얘기 못합니다. 과학자들 중에는 누군가는 언젠가는 하지 못하게 해도 하고 있는 과학자가 나타날 거고요. 이건 시간 문제고 결국은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석 교수가 초창기에는 엄청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었잖아요. 어느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저는 그날 황우석 교수를 처음 만났거든요. 저를 보는 표정이 굉장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생명윤리 쪽 사람들이 저를 불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날 뜻밖에도 제가 황석 교수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과학자의 호기심을 막을 길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황우석을 가두면 다른 나라의 황우석이 반드시 일을 한다. 이미 전 세계가 덤벼든 일이고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인류 전체가 통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모두 과학자의 손을 잡고 함께 판도라의 상자를 조심스럽게 같이 열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네, 그 토론회 끝나고 뭐 황우석 교수가 저한테 와가지고 마냥 손을 잡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끝내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문제가 참 쉽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는데 저는 뭐 지금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황석 교수의 경우에도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는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게 힘든 거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충분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경우에는 뭐냐? 난자입니다. 이 난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사실 생태학이나 진화생물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하기 전에 서울대 동물학과의 대학원에서 1년 반을 공부하다가 외국에 갔거든요. 제가 그 1년 반 동안 매일같이 한 일이 난자를 배양액 안에다가 넣어서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정말 매일 했습니다. 매일같이 20마리의 흰쥐를 다 죽여서 난소를 40개를 꺼내서 충분한 난자를 배양액에다 넣어놓으면 교수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실험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제가 무감각한 사람이 됐냐 하면 배를 갈라놓고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그냥 점심 먹었어요. 아, 난 이거 못하겠다. 생물학자가 되겠답시고 생명을 연구한다고 한 게 매일같이 저는 20마리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백정이더라고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저는 유학을 결심했고 생명을 죽이지 않는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생태학이었어요. 살아있는 생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간 겁니다. 박사학위를 하고 서울대 교수가 돼서 돌아왔는데 제가 하던 그런 일이 생명 복제 기술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황석 교수가 하던 일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것처럼 난자를 꺼내기 위해서 흰쥐 20마리를 매일 죽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황석 교수가 끝내 너무나 힘들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게 여성 연구원들을 동원한 거
예요. 여성 연구원들에게 호르몬 주사를 놓고 강제로 배란을 유도해서 그 난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기자들이 그걸 밝혀내면서 그 와중에 실험 조작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황우석 교수의 시대가 마감을 한 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황우석 교수가 기자회견 하던 날 저는 수의과대학에 아침에 일찍 갔어요. 황우석 교수가 왔느냐 내가 좀 보겠다고. 근데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조교한테 편지를 한 장 썼어요. 모든 걸 내려놓으시라.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내 생각에 당신에게는 다시 기회가 올 거다. 너무 안타깝게 내려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기자회견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모든 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다 드러나면서 결국은 학계에서 퇴출당하고 만 거죠.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제견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난자들이 있잖아요. 난자 하나만 꺼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난자가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그 난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 난자를 얻기 위해서 몇몇 강아지들이 동원이 될 텐데 제가 이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우리나라가 아니라면 다른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강아지는 없을까? 아무도 그걸 장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한 생명을 다시 복제기술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희생돼야 되는 생명이 또 있다 그러면 그건 참 옳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내 복제견, 내 반려견은 물론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내 반려견의 복제견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강아지가 어떤 형태로든 희생당하거나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건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르던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너무너무 슬펐던 아픈 경험을 갖고 있어서 복제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귀엽고 살려내겠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희생당할 수 있는 다른 생명이 있다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개발한 복제 기술에 그나마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멸종 위기종의 경우에는 여러 성공 사례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동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동물 종 전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실험실 또 많은 세계적인 동물원에서 매일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저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우리 인류에게는 뭐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만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희생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안 하고 말지 쪽이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해서 잘 살겠다는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욕심이잖아요. 사실 욕심을 버리면 안 해도 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안 하는 쪽으로 늘 결정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술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저하고는 좀 유형이 다르시죠. 그분들은 어떻게든 이뤄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라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과오를 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기술 개발이라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악영향도 모름지기 과학자라면 모름지기 기술자라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얼마나 애틋하면 떠나보낸 반려견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를 다시 만들어내고 싶었을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속마음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었는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칫하면 벌어질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희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어딘가 또 계실 텐데 진지하게 고민하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모든 생명이 다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쩌다가 이렇게 무거운 주제만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까불 수가 없네. 그래도 구독, 좋아요, I love you.